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클립의 종류가 많아지고 사용하기 좋은 그룹핑을 해서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런 화면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에디트 페이지로 간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클립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클립에다가 컬러를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가 나오는 이런 클립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마젠타색으로 보이는 컬러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클립에다가 컬러를 이제 넣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클립 컬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용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클립도 또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으니까 이 클립에다가 이번에는 메타데이터에 이 씬에다가 제가 여기는 트래블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하는 이 클립에다가는 에어플레인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컬러 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닫아주고요. 지금 이렇게 클립이 나오는데 여기를 닫아주면 사라지고 다시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화면을 보고 작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클립이 몇 개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데 클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을 보면서 작업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클립들이 많아지고 좀 복잡해질 때 써주면 좋은 게 바로 라이트 박스입니다. 이거는 꼭 익혀 두셔야 되는데 이 라이트 박스에 대한 강의는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까 따로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지금 클립을 보면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해당 클립의 이제 색상 클립 컬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박스를 이용을 해도 클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클립들이 전부 다 나오죠. 지금 왜냐하면 올 클립으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클립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공항 안에서만 촬영한 클립들만 따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다가 미리 클립 컬러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클립 컬러가 있습니다. 오렌지 아래에 제가 이 컬러로 설정을 해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 컬러 클립이 적용된 클립들만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걸 꺼주고 이걸 선택해주면 이렇게 비행기가 나오는 이런 클립들만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둘 다 선택을 해주면 둘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으로 옵션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클립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좋은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클립 컬러로 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정렬은 되는데 이 클립이 어떤 클립이었지 하는 정보가 전달되는 게 좀 어려워요. 맨 아래쪽에 보면 유저 스마트 필터라고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트래블이라고 해주고요. 트래블 뭐 01이라고 해줄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일단은 클립 컬러에다 색깔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클립 컬러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이 컬러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해당 컬러 클립이 적용된 것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크레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커스텀 필터에 트래블 01이라고 이렇게 뜨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를 좀 오랜만에 만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커스텀 필터에 트래블 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 이게 여행에 관한 클립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름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클립들을 정렬해서 볼 때 조금 더 쉽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클립이었는지 물론 시간을 좀 들여서 보면 되겠지만 한 번에 인지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건식을 걸어서 클립을 이제 저장을 해두게 되면 나중에 쉽게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이쪽에 눌러주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것들은 시간을 내셔서 좀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씬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트래블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치면은 얘 하나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02라고 그냥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1을 누르면 전부 다 나오고요. 2를 누르면 얘만 나옵니다. 자, 얘만 나오는 이유는 아시겠죠? 자, 이쪽에 제가 보시면은 여기에 메타데이터에 여기에다가만 직접 이렇게 써줬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에다가만 에어플레인이라고 적어놨죠. 자, 그러니까 얘만 검색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에어플레인
프레임01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컬러 클립,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컬러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정렬이 되는 거죠. 또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준 다음에,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Scene, 그 다음에 얘만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플레인 02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검색된 것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올 클립을 누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전부 다 나와 있죠. 다시 이번에 얘만 선택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 해당 클립만 정렬이 되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 현재는 클립하고 타임라인만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복 선택을 해주세요. 커맨드 키를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쉬프트 키를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 주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이쪽에 보면 Add into current group, Add into a new gro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current group 이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뭔가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자, 눌러보면은, 자, 오른쪽 상단에는 클립의 컬러가 보이는 이런 아이콘이 생겼었죠. 자, 그런데 그룹으로 묶어 주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링크 표시의 녹색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라이트 박스 가서요, 올 클립 누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죠? 이제 링크로 연결된 클립들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클립과 타임라인만 이쪽에 떴었는데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뜨게 됩니다. 그룹 프리 클립, 클립, 그 다음에 그룹 포스트 클립,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립에는,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키면은 해당 클립만 변경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룹 프리 클립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쭉 연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클립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 클립들은 뭐였죠? 아까 그룹으로 묶었었죠.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클립들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행기가 나오는 클립들을 다시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묶어도 되는데, 자, 그런데 클립이 몇 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렇게 아까 에어플레인 01로 묶었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여기 선택해주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또 적용시켜줘도 되는데요. 아니면 라이트 박스를 나가서 여기에서 해주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dd into a new group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그룹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플레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01 해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묶였죠. 지금 이렇게 비행기로 보이는 클립들도 분명히 그룹으로 묶었는데 지금은 표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선택한 클립과 묶인 클립들, 그러니까 이 클립과 그룹으로 묶인 클립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립을 눌러주게 되면 이 해당 클립과 그룹으로 묶인 클립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그룹 프리 클립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노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표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녹색으로 이렇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그룹으로 묶인 클립들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클립들은 적용이 안 됐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그룹으로 온 다음에, 그룹 프리 클립으로 온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 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 클립과 그룹으로 묶인 클립들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룹으로 적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룹 프리 클립, 그룹 포스트 클립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자, 예를 들면 이 공항 안에서 활용한 영상 클립만 보정을 좀 해준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그룹 프리 클립에서 많이 해주는 거는 노멀한 작업을 많이 해줍니다. 영상을 색보정하기 좋은 상태, 아주 표준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노출을 맞춘다던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던가 어떤 특정 룩을 만든다기보다는 노멀한 상태의 클립으로 만들어줄 때 여기에서 많이 다뤄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룹 포스트 클립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노드 하나 그냥 편하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클립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정 룩을 만들 때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클립에 공통으로 안부에다가 예를 들면 특정 컬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안부에다가 특정 톤을 넣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정 톤을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닫아주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섀도우 쪽에다가 좀 약간 차가운 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넣어야 좀 보시는데 편하시니까요, 좀 강하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거 다시 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껐다 키면은 이렇게 어두운 쪽에 이렇게 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열어서요 다른 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넣어주고 닫아주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확인해 보면은 확대하면 자, 이렇게 또 남부 쪽에 제가 여기 섀도우에 넣은 톤이 들어간 거를 보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룹 포스트 클립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다가 톤을 넣었는데 이 그룹으로 묶인 이 모든 클립에 이렇게 이 섀도우에서 넣은 톤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프리에서는 영상의 개조를 정상화한다던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던가 컨트라스트나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많이 해주고요. 여기 포스트 클립에서는 특정 톤을 넣을 때 하나의 클립이 아니라 이 해당 그룹에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정 편향을 줄 때 그런 룩을 만들 때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 있고 그룹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룹으로 묶인 모든 클립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을 해줄 때 프리 클립 그 다음에 그룹 포스트 클립을 사용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노드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명부에다가 밝은 쪽에다가 좀 따뜻한 톤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절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컨트롤 해주게 되면 그룹으로 묶인 모든 클립에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껐다 키면은 이렇게 좀 따뜻한 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뜻한 톤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자, 그러니까 클립을 일일이 보정을 해줄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묶인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작업들은 이렇게 그룹 프리와 포스트로 나눠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클립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클립들은 밝기가 조금 비슷한데 이 클립만 굉장히 어둡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클립들은 너무 크기가 작으니까 라이트 박스를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가요? 이 클립 세 개는 밝기가 비슷한데 이 클립만 굉장히 어두운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이쪽에 컬러 컨트롤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패널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제가 게인만 이런 식으로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가요? 지금 그룹으로 묶인 클립들의 밝기 다 비슷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립들 간의 이제 통일성을 줄 때 이렇게 라이트 박스를 이용해 주면 굉장히 편해요.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프리 클립, 그 다음에 클립, 그 다음에 그룹 포스트 클립을 한번 알아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룹별로 묶은 클립 간의 노멀한 작업들, 그러니까 개조를 정상화한다던가 뭐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기본적인 것들을 맞춰줄 때 프리 클립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룹으로 묶은 클립들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편향된 효과를 줄 때 포스트 클립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클립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는데 특정 클립만 좀 노출이 다르다던가 색감이 좀 틀어졌다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때 이런 클립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 타임라인은 어떨 때 써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공항 안으로 보이는 클립만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시 올 클립을 눌러서 다 나오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에 다 비네팅을 좀 넣어 줘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노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비네팅을 좀 넣어 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한번 넣어 줘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자, 그리고 Shift H 눌러서 확인해 주고요. 반전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퍼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 닫아주고요. Shift H 눌러서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비네팅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다 비네팅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은 뭐 프로젝트 안에 그룹이 아무리 많아도 클립의 종류가 아무리 달라도 모든 클립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클립에 적용시켜줄 수 있는 작업들은 이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 프리와 클립 그리고 포스트 클립 타임라인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라이트 박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쪽 클립 에서도 쭉 아래쪽에 보게 되면 트래벌 01, 02, 그리고 에어플레인 01, 02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정렬해도 됩니다. 다시 여기서 눌러줘서 다시 뭐 트래벌 01, 그 다음에 트래벌 0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꼭 라이트 박스로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내가 설정한 값들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클립을 그룹으로 묶는 방법들, 그리고 이 그룹으로 묶었을 때
나타나는 프리클립과 퍼스트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개개인마다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다루는 영상에 따라서 어떤 워크플로우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고 참고용 정도로 봐주시고요. 이런 방식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본이 없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좀 빠지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늘 영상마다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답글을 남기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